갑오월에 을사일에 정축시에 태어난 36살 여자.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 네. 다 동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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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라도 동의 안 하면 안 풀라고. 다 동의했으니까 풀겠습니다. 을목 키우는 사주 맞죠?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을목은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갑목은 오급 백과, 여기에 근이 딱 있어요. 여기는 술이 있어야 인호술하고로 을목이 불이 타는데, 화가 없을 때는 불탔다고 보시면 안 돼요. 화 국이 아닐 때는. 그냥 올해 갑목이에요. 올해 벼가 과수가 잘 자르고 있어. 태양을 보고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자, 을목은, 올해 을목은 뭘까, 그럼? 올해 을목. 장미? 그렇지, 장미 목단이, 장미, 올해 장미가 피고 있지. 근데 이 축은 밤이잖아요. 밤에 정화, 달 보고 피고 있고. 근데 사중에서 무경병이 있단 말이야, 무경병. 뭐가 나갔어? 병. 병화가 나갔어. 병화가. 을목을 키우니까 나는 을목을 키우고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운단 말이야. 내 사주야. 이건 형제도 되고 또 부모도 되고 내한테 형제가 있다면 형제는 갑목을 키우는 교육자일 거고 나는 을목을 키우는 교육자인데 정화로 문화예술도 되고 어린 생명을 키우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키운다고도 보고. 근데 이또 다른 형제나 부모는 갑목을 키우니까 중고등학생도 되고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사주, 농사짓는 사주. 자, 근데 사주에서 병화를 내놨어. 그러니까 병화, 내가 올해 장미가 연애 병화가 있잖아요. 일찍 피었어, 일찍 피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체능으로 좀잘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예체능. 특히 예능, 병화가 또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내 마음 자리에서 병화를 내놨다고. 항상 일지에서 내놓은 게내 본심이라겠죠. 이 사람의 본심이 뭐예요? 상관을 쓴단 말이야. 을목이 병화를 보면 어때요? 긍정적인 을목이 병화. 향기 술에 인생 꽃이 술에 활짝 피었다 그랬죠? 네. 활짝 피었는데 병화 느낌 격해지고 발 확산이라겠죠. 네. 상승 확산. 병화는 확산 팽창 발전이잖아. 내 목화 상관이 확산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을목이 병상을 쓰는 사람들은 뭐 항상 말 조심해라겠죠. 내 책에 을목이 병화를 보시라니까 말 조심하라고 써놨어 내가. 구슬수 조심해라.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구슬이 들어온다. 말이 확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을목이 예술의 꽃이에요. 일지근이 꽃 피었단 말이에요. 일지근이 만개한 장미꽃이에요. 어렸을 때는 예술 쪽에서 좀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목은 돈이에요. 토가 돈이 아니고 목 키우는 사주. 자, 그게 사중에서 병화 내렸고 인중에서도 나고 오중에서도 나왔어. 근데 오는 여기서 병화도 내놨지만 또 정화도 내놨어. 근데 내가 병화 보고 꽃 피우기는 갑목 때문에 좀 힘들죠. 예. 갑목이 먼저 병화를 봐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을목은 꽃인데 큰 나무 그늘에 갈려서 햇볕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못 그렇게 봐요. 병화 그늘에 있어. 그래도 말은 내 본심은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오가 엄마야, 엄마. 여기서 병인이. 근데 아버지는 예능, 문화예술로 간 것을 좋아했는데 엄마는 아마 중간에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엄마가 정화를 내놨어요. 지금은 나이 들수록 을목이 뭘 써요? 정아. 정화를 쓰겠지. 특히 이제 지축 때문에는 겨울로 가면은 정화가 더 좋단 말이에요. 따뜻한 날로. 어찌됐든 엄마가 내온 정화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 정화는 나의 진로라고. 식신상관은 진로란 말이에요, 진로.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 근데 이 진로를 누가 내놨어? 엄마. 엄마가 내놨잖아. 그러면 엄마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코치를 하고 간섭을 해요. 내가 네 을목 너를 내가 내놓은 정화를 꽃피우게 해줬지 않느냐.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나는 병화로 꽃피우고 싶은데. 나이 들수록 병화를 쓰다가 정화를 쓰니까 이쪽으로 이제 올해 을목이 아까 장미였다면 을목이 정축 밤에 한밤중에 정화 달 보고 꽃피니까 이게 무슨 꽃? 달맞이꽃. 달맞이꽃. 그는 달맞이꽃. 기축대원에 가서는 수다가 있어 없어. 다소곳이 핀 달맞이꽃. 이때는 사람이 좀 말수가 적었겠지. 좀 다소곳 하고 정수곳으로 가겠지. 정수곳에. 지금까지는 이 48 이전까지는 병화를 쓴단 말이야. 어찌 됐든. 그러니까 좀 상관이 강하죠. 말이 많고 학산이고 말 조심 구설 조심해라고. 또 대운이 무슨 대운이야 여기서. 봄이잖아. 봄이고 모강대로 누구 계절이야. 감목과 을목은 나의 계절이잖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어. 내 세상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냥 큰 소리 치고 산다고도 봐 이게. 자. 그리고 운씨가 계수면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사문은 효심이 있다. 사람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어찌됐든 을목이 그리고 오미올에 태어나면 신자진 축이라 그랬죠. 축이 신인데 축은 점수가 떨어져 자갈 신축 중에 신금 때문에 그래도 축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말년보 자식복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병화가 나갔으니까 일찍이 남자 만나면은 꽃은 일찍 시드니까 안돼. 아직 이제 결혼 안 했으면 정축이 남편인데 정축이 남편인 게 나의 진로에 있잖아. 또 백호잖아. 좀 똑똑하지. 엄마도 정화를 내놓고 병화를 내놓고 엄마도 다재다능하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내 몸을 일제에서 식상이 투철하면 몸이 날씬하다 그랬죠. 네. 엄마도 인물 좋고 몸이 날씬하고 똑똑하고 식상을 탔으니까 막 그렇게 보이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생제를 깔았으니까 똑똑하고 총명하고 인물 좋고 식구들이 다 인물 좋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네 선생님. 예. 네 그 예 선생님 말씀대로 이 아이가 말이 좀 많아요. 달란트도 좀 하고. 관련제도 하고 유치원 선생인데요. 뭐 지금 이제 이 나이니까 돈도 좀 벌어놨고 집도 사는 것도 좀 괜찮고 그런데 뭐 남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표면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남자 사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는 없고?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고부터 수능 끝나고부터 얘는 그 어린이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유치원 어린이들 관련 그 직장에. 네. 엄마는 혹시 교육자 아니었을까요? 교육자는 아닌데 엄마가 굉장히 예, 똑똑하고 괜찮아요. 몸도 날씬하고? 네. 몸도 날씬, 인물도 잘생기고? 인물이 이제 예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쨌든 연월에 갑병 떠보면 부잣집 자손이야. 예. 이제 남편 여기 이제 남편이 이제 뭐 그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건물이 하나 이제 있고. 예. 그 가정의 이제 책임은 이 가보 이제 엄마가 거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그 돈도 좀 너무 잘 쓴다고 엄마가 늘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돈을 너무 잘 쓴다고. 딸이 잘 쓴다고? 예예. 뭐 무슨 뭘 좀 필요하다 얘기만 나왔다 하면 뭐 다 사다 놓는데요 집에. 근데 아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에 딸이 넷인데 네. 얘가 지금 장녀인데
결혼을 다 혼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하나도 못했어요. 장례 역할이 안 돼. 운씨가 계시로 와서. 어? 다른 밑에 동생이 세명 있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장례 역할을 할까? 여기는 장례 역할을 안 돼. 네, 저 결혼하면 정축이에요, 정축. 여기 이제 계신기가 있죠? 병신합에다가 무기합을, 여기 병신합이 또 무기합. 그래서 정축을 만나.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늦게 정축 결혼하는 메꾸니까, 나 진로에서 만나니까, 예. 자기가 일하는 그 유치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남편은 괜찮아요. 정축 똑똑한 선생 만나고, 축토가 이 사주 그래도 괜찮으잖아요. 유치원엔 남자가 없는데 다 여자만 있는데. 여자만 있어요? 그러면 또 알아? 유치원 애기 딸린 선생, 남자. 삼촌,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 애들,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직장이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도 돼.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조금 눈을 낮췄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또 남자 보는 눈이 또 너무 높아요.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좀 덜하겠지만 한몇년 전만 해도 남자 보는 남자 그 조건을 굉장히 높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 눈이 높으면요, 네 비단 고르다가 300 고른다 그랬어. 맞아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니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덜할 좀 눈을 낮췄지 싶어요. 결혼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여자는 40이 넘어지면은요, 남자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만 나타나달라 그래요. 그러겠죠? 남자는 조급하지 않아. 네. 여자가 나이 들면 더 조급해. 예,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더 조급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40 넘어지면 이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자 그래. 콧대가 이제 꺾이지. 근데 일단은 천간에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 갑병 떠보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든 간에 부잣집 자손이야, 부잣집 자손. 금수저 집안이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목이 이제 돈이니까 전부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자 사주지. 그 이제 지금 그 시립 유치원의 원감으로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분이 원감. 원장이에요? 원감, 원장 말고 원감. 원감? 네. 근데 이제 원장을 하려고 제가 이제 다시 대학원 해서 졸업 뭐한 2년 전에 졸업도 하고 이제 원장을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원장을 할수 있을까요? 맞지? 38 경금에 을경합병 관하고 관을 쓰잖아. 명예가 들어오잖아, 명예가. 네. 명예가 들어오잖아. 이제 원장을 만약에 이제 원장을 안 되면 엄마가 나중에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 차려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던데 얘가 그렇지. 골목이 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차려줄 수도 있어. 네. 왜냐면 오죽에서 아까 청원했고 너이 내가 청화를 내놨으니까 이 청화를 이게 꼽혀 날로 내놨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엄마가 차려주게 돼 있어. 엄마가 굉장히 간섭하지 않아요? 진로에. 그리고 간섭하는 것보다 엄마가 내놓은 청화로 내가 꼽히니까 엄마 그늘에 있지. 이제 뭐 뒷바라진 잘 해주죠. 응? 엄마가 이제 뒷바라지는 잘 해주죠. 뭐 이렇게 막 대놓고 간섭한다기보다도 뒷바라지를 잘 해줘요. 지금 이 나이도 엄마 바쁜 뒷바라지 잘 해주는 형상이지. 네네네. 병화가 없으면 병화로 꼽히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간목이 그늘에 가려서. 이 정화를 누가 내놨냐고. 엄마가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뒷바라지도 되고, 진로를 코치도 하고, 간섭도 하고, 항상 챙기지 하는 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차리면 그 네. 뒷바라지는 엄마가 다 해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엄마가 간섭이 심하다니까. 뒷바라지도 좋은 의미에서 뒷바라지지만 간섭이지.
근데 이 친구는 간첩밖에 엄청 싫어하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금이 없잖아요. 네. 관성이 없잖아. 간첩밖에 싫어하고 또 어때? 금이 뭉치는 기운이거든. 사람이 결기가 없어. 독심. 결기나 독심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돼. 여자가. 일기도 없고 독심도 독한 마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관성이 금이 관성이 없을 땐더 심해요. 금이 이런 결기란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저기 그 동생은 오히려 이제 결혼이 늦으니까 독립한다고 아파트도 하나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놓고 했는데 얘는 그냥 마냥 그냥 엄마 밑에 있을 것 같아. 엄마 보호받으면서 있을 것 같아요. 나가야 엄마 닮은 딸이 하나 있죠? 넷 중에. 예. 예. 그가 몇째 동생? 둘째. 둘째 동생이 가보란 말이에요. 가보. 근데, 내가 을사인데 동생이 엄마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 닮은 딸은 나를 동생 취급해보고 만만하게 우습게 봐버려요. 만만하게 보고. 맞아요, 맞아요. 뭐 언니는 왜뭐 말이 많다는 둥뭐 이렇게 예. 언니한테 잔소리도 하고요. 지가 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엄마 닮은 딸이. 그러니까 이거 장녀로 감옥이니까 장녀 역할을 하지. 실질적인 장녀는 나지만 장녀 역할이 아닌데 둘째 딸이 장녀 역할을 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 나를 갖다 우습게 보고 있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하고 처음에 이제 한 방을 썼는데 얘가 병화가 있어 그런지 완전히 지방은 난지도예요, 난지도. 난지도로 해놓고 살으니까 동생이 그게 싫다고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해가지고 자기는 독립해서 나가는데 언니 같이 따라 나가자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같이 싫다고 안 나간다 자, 을목이 화가 많아. 병화 있고 정화 있고 사화 막 오화 이렇게 화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산만하게 핀 꽃이라 그랬죠. 네. 산만하게 핀 꽃이니까 주위가 어때요? 좀 지저분하겠네. 을목은 화가 주변에 많으면 여기서 꽃피고 저기서 피고 여기서 꽃피고 산만하게 핀 꽃이야.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정리가 환경이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주변 정리가 안 돼. 주변 정리가 안 돼. 이 감목은 오 중에서 평화니까 오로지 평화를 먹고 정리를 잘할 거라고. 깔끔할 거야. 막 민물도 좋고 잘 예. 빠지고. 근데 맞아요. 나는 그냥 여기저기서 꽃을 피는 거야. 이렇게 산만하게 피고 있어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좀 많고 그렇긴 한데 또 스님 말 맞다나 저기 간섭받는 걸 싫어해가지고 엄마가 그것 좀뭐 이렇게 치우고 뭐 하라고 잔소리 좀 해도 되게 그걸 이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말을 잘 많이 삼가하는 편이죠. 나중에 이제 정축으로 밤에 달맞이 꽃으로 피니까 또 밤에 형광등 밑에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주는 아주 가르치는 거에 딱 적성이요. 을목 어린 생명 어린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거. 형광등 밑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되고 가르치는 모습. 예, 항상 집에서 정화를 시제 시간에 정화를 어떤 중요시 계단이 때는 나와요? 선생이 많다 그랬죠. 네. 형 선생 뭐 옛날로 치면 형설지공이라니까 반딧불 밑에서 공부하는 형상. 그래서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나 봐요. 직장에서는 그래도 집에서는 그래도 직장에서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일을 잘 하나 봐요. 또 지금 현재가 봄이고 내 세상이니까 자신만만해가지고 뭐 잘하고 있지. 이 사주에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 사주가 세운에서 술토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운에서 온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예. 개운에서 하지. 서운에서 이노을 하고 그럼 그별 의미 없이 넘어가더라고. 근데 개운에서 네. 술대운에 뭐 그때 이노을 하고 되면서 이제 불타야. 그래도 이제 세운에서도 술이 오면 이노을 하고 불타니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난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지나가지는 않아요. 이제 선생님 이런 사주는 아무래도 축토나 진토나 습토 수가 오는 것보다 축토 진토 오는 게 훨씬 낫죠? 진토? 아니 해자축 수가 바로 오는 것보다는 습토가 더 낫죠? 습토? 네, 습토 진토. 습토는 좋지. 근데 진토는 좋은데 습토는 있고 기토 와봐야 갑목에 합격해 보니까 일단은 이제 비축 모자 정해는 겨울로 가면서 겨울이 5월에 타니까 조우가 해결되니까 이 사주는 잘 나가. 운도 잘 나가고 일단은 갑을목 키우는 사주는 병화 떠보면 끝난 거야. 병화 꼽는 뭐 사계절 농사를 지니까 사계절 태양이 떠 있으니까 날씨가 막다겠죠. 1년 내내 365일 동안 태양이 떠서 날씨가 맑은데 농사 짓는 데 지장 없지. 근데 여기는 또 겨울로 가면은 정화가 뭘로 가요? 따뜻한 날로 가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살지. 날로 맨날 옆에 끼고 그러면 이제 해자축 온실 재배를 하죠. 온실 재배. 선생님 이게 5월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계절인데 축중계수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주 구조가 유지가 되나요? 조금 물기가 좀 부족하다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나이 부족. 수 기운이 좀 약하다고? 네. 을목은 수가 없어도 사는데 갑목은 수가 필요하지. 아, 근데 5월 이제 뜨거운 운이라서. 갑목은 그래도 뿌리가 튼튼하면 절대 안 죽는 거야. 갑목이 죽을 때 어쩔 때? 인호술, 인호술 화국 일 때. 또 이 사유지 신이 공고, 와서 공고에 인신 잘린 죽으면 대우가 갑목은 딸리 문제가 심각하지. 죽지. 근데 신이 없잖아 여기. 그다음에 술도 없잖아. 그렇게 문제가 없다니까 이거는. 을목은 사막에서도 잘한다니까. 축토 시베리아 동토에서도 잘하고. 또 을목은 수가 없어도 잘 자라는데 갑목은 수가 필요한데 그러나 근이 있을 때는 수가 없어도 잘 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수는 배우는 더 또, 수가 필요하니까 아닌가, 알아서 이때는 다행이다. 좀 갑목이 더잘 자라겠지. 아, 갑목은 수가 없어도 근이 있으면 잘 자라나요? 그런 근이 없으면 죽지 않고 자라요. 아, 수가 있으면 더 그러면, 좋겠지. 근데 만일에 내가 또 갑목이야. 내가 갑목이면은 그러면 이제 수가 필요하겠죠. 예. 네. 수가 필요하니까 마시는 걸 좋아하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음료수를 좋아한다든지 물을 좋아한다든지. 근데 을목 자체는요. 수가 없어요. 미토에서 사막토에서도 잘하고 축토에서도 잘한다니까. 그래도 이 사주가 인호 반합으로 천간에 병정어가 다 떴는데 조열한 사주로 안 봐요? 이 사주에서는 좀 조열하긴 하지. 5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이 불타지는 않은 거예요. 불탈 때는 항상 화국을 이루어야 불이 타요. 이거는 불탔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목이 불탈 선생님. 때는 인호술일 때만 불이 타요. 저는 병인 갑오 이렇게 되면 그게 그런데 또 불상사도 이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월이야. 술월에 인이 오면 불이 타는 거예요. 술월에 묘가 와도 불이 타. 월지가 술일 때는 불 탄다니까. 월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술월이 아니고 다른 데 술이 있을 때는 묘나 인이 와도 불 타진 않아요. 묶이기는 이렇게 묘를 하고도.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결혼을 해서 남자를 만나면 이제 정축이지만 그렇죠. 이제 정축. 축속에 신금 이제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무능한 남편 만날까요? 신금이 언제든지 나와서 내 목을 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또 어찌됐든 남편이 나를 정화로 꽃피우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축, 그리고 자, 축토는 그래도 그 속에 개소라도 있으니까, 을목은 축토에서도 살아나. 네.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싶어. 이 사주 자체는 진토가 좀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축토라도 쓰는 거예요. 남편이 심리적 불안 요소, 언제 나를 칼을 들이내밀지 모르니까.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남편 복은 있지. 정화로 꽃피우게 해주고. 어찌됐든 축 중에,
비토도 있고. 정축 백호니까 똑똑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지, 똑똑하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자고. 남편은 그늘 어디다 뒀어? 나한테 뒀잖아. 그렇잖아. 왕지잖아, 왕지. 또 남편은 뭘 썼어? 을목 편인을 썼잖아요. 편인 썼잖아. 전문직일 수도 있고, 남편 입장 감목도 정인도 봤다고. 정편인을 다 썼게 남편이 공부 좀,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많이 한 사람인데 편인을 썼으니까 아마 전문직일 확률이 높겠죠. 전문직. 그 이거 화가 많아서 그런지 얼굴에 그 화농성 화가 많으면 염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그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많으면 화농성 여드름이 네. 그리고 정축 남편이 정축인데 이 축이 뭐예요? 남편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돈 창고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돈 많은 사람이다니까 똑똑하고 똑똑하고. 또 뭐, 질문. 앞으로 운도 괜찮아서 걱정 없겠네요. 하는 거는. 금년에는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신금이 축 중에서 나왔어. 근데 활동 무대란 말이야. 활동 무대에서 나왔으니까 신금이 병신 합부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병화로 안 쓰고 정화를 쓰면 되니까 식상 혼자서 하나 잡아준 건 좋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편관이니까 이 축토소에서 병관 신금 편관 나왔으니까 내가 다니는 유치원 거기서부터 구설수는 있어요. 금년에 구설수가 없었을까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얘기를 못 만나니까. 금년에 구설수는 있어. 유치원은 활동 무대가 축토니까 그 속에서 신금 나왔으니까 활동 무대가 이 사람은 유치원이잖아. 유치원으로부터 아마 그 구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축 속에서 신금이 투출을 해서 올해 남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근데 신금은 남자는 안 좋지. 이제 축이 와서 축인 추고 사축 축축 형이 문제지. 축축 형 내년에 대장금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예? 그 내년에 선생님 이민년이면 저 정화를 확보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을목은 이제 내년에 정화를 하면 이제 부득이 병화를 써야지. 식상 혼자서 하나 잡아준 건 좋다니까. 아, 그 뭐. 사기수는 아니고요. 사기수. 사기수도 좀 걸릴 수 있지. 현재는 내가 정병화를 다 쓴다고도 볼수 있는데 병화 쓰기가 좀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내년에 이민년이어서 정유합은 사기수 조심해야 돼. 내년에 사기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제 원래 신축년이니까 저기 인호축 탕화살도 근데 내년에 사기수는 나도 중요하지만 이 정화를 엄마가 내서 엄마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엄마도 사기수는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엄마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예 엄마가 내놓은 상관이 합고돼 있기 때문에 나도 해당되지만은 내 사주니까 나도 해당되지만 엄마도 역시 사기수에 조심해라. 그리고 선생님, 저 원국에 인호축 탕화살이 있는데, 올해 또 축토 들어오고, 내년엔 또 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겹치는데, 탕화살, 저는 탕화는 탕화살. 일지에 있어야 돼. 하나는 아, 그래요? 인호축이 탕화인데 일지는 사화가 인호축 중에 한 글자는 일지에 있어야 탕화가 성립이 돼요. 아, 그러면, 이건 탕화라고 보면 안 돼. 일지에 없으면 괜찮아요? 네, 일지 하나 있어야 돼. 일지. 선생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갑오를 어머니로 부르는 이유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자리가 보통 근데 아버지 자리여서 여기서 수생목을 해야 엄마한테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목국 토 해야 되는데 인중의 토도 있고 오중의 토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뭐 부모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대개 여자들은 엄마하고 친구 관계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어리니까 같은 목이니까 엄마하고는 좀 친구 같은 관계. 이럴 때는 그 갑으로 보는 게더 합당해, 엄마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엄마는 아주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집에 가만히 안 있거든. 화가 식상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그리고 남자들이 식상 많은 것보다 여자들이 식상 주로 쓰잖아요. 말이 많고. 식상이 그리고 많은. 엄마하고는 친구 관계가 되지. 아버지하고 친구 관계는 좀 그래. 아버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갑오를 엄마로 봐. 엄마는 굉장히 활동적이잖아. 몸도 엄청 날씬하고 인물도 좋고 다 식상을 다 내놨잖아. 다재다능하고. 그게 등락의 값은 안 되나요? 등락의 값도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등락의 값할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지. 등락의 값도 되지. 네. 이쪽 이렇게만 보면은 울목이 큰이 없으니까 등락의 값도 되지.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한테 의지하고 등락의 값하고 또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가 정화를 내놨으니까 그 정화를 내가 했으니까 엄마로부터 간섭도 받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엄마가 내놓은 정화로 내가 꼽히니까 엄마가 뒷바라지 해준다고도 보고 이런 형상이죠. 얘는 시집 가도 엄마가 다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시집 가도. 근데 저 아버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제 돈이 있어서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네. 아버지도 집에 있지는 못할 텐데? 집에 있더라고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항상.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아버지가 그건 좀 잘못된 건데? 그죠? 아버지가 병인 입장에서 이놈 화가 강해지면 맞아요. 화왕 사주니까 무조건 슬기를 해줘야 되잖아. 기토를 써서. 항상 집 밖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버지가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요. 아버지 연관이. 입장에서는 화가 굉장히 강하다 인호 화고 그럼 맞아요. 화왕 사주들이 연말성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네. 불 받았잖아 그렇게 식상을 식상이. 화기를 잡아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좀 집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상이 없어서 그런가? 집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조용히 있어요? 네. 조용히 있는 성질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화가 강한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제 이사주도 을사욕지라 혹시 저돈 쓰는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나요? 네, 아주 딱 맞아요. 돈잘 쓰고 또뭐 명품 제가 애들이라 잘 가까이 하나 명품을 사는지 몰라도 하여간 많이 사요 아이가 많이 사고 돈잘 쓰고 멋도 부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형제하고 엄마하고 여행도 가고 어디 가도 내 따라다니고 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을사일주는 이게 사가 육양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가 번식 번영 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돌아다니기 좋아해. 네. 새가 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돌아다녀. 육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일주들이 활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동네방네 쏘다니기 좋아한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